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컨덴서 아니고 다이나믹.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컨덴서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얘도 다이나믹. 그래서 저희 오늘 타스캄의 다이나믹 마이크 특집으로 요 두 개를 연속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타스캠 마이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TM80이라는 모델이었어요. TM80이 이제 컨덴서 마이크였는데 10만원대 초반, 9후 10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컨덴서를 처음으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였는데 아예 컨덴서가 아니고 다이나믹으로 이제 가격대를 더 내려보자 해서 이 TM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49,000원. 진짜 싸죠. 49,000원. 49,000원이면 이제 냉면이 네, 냉면 딱 이제 네 그릇하고 이제 1,000원 남네요. 네. 이게 지금 지난번에 베링거 모델이 이제 막 거의 막 3만원, 4만원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SL85랑 막 SL75 막 이런 거 누가 봐도 SM58과 57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인데 네. 지금 이것도 보면은 약간 그런 라인업에 같이 경쟁자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000원짜리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그리고 외관은 따로 보여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게 다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전원도 없고 마이크 약간 좀 똘망똘망하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똘똘해 보이네요. 네, 똘똘해 보이는 마이크. 네. 자, 타스캠 코리아 들어와 있고요. 타스캠 코리아에서 이제 TM82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자,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포 레코딩 스터닝 보컬 앤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컬과 악기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고요. 바로 여기 적혀있네요. 위에 보시면 위에 잠깐만 올려볼까요? 살짝만 이렇게 예산과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반영해. 그러니까 네. 예산은 아껴라. 그렇습니다. 아껴라. 뭐 58도 싸지만 우리는 반값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프로의 보컬과 악기 연주를 위한 다이나믹 마이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뭐 카디오이드 그리고 뭐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크 홀더 포함되어 있고요. 내구성은 실제 좋아 보여. 뭐 네, 내구성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자 58 자 58이 이렇게 생겼고요. 좀 58보다 약간 사이즈가 좀 크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베링거의 SL85S. 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잘 봐야 돼요. 우리 다이나믹 뭐가 뭔지 어느 놈이 58이고 어느 놈이 85고 뭐 얘는 82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구성 좋아 보여요. 자, 이렇게 디자인 보실 수 있고요. 스펙은 보면은 50에서 2만까지 오히려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네. 보통 다이나믹이 뭐 50에서 15,000 혹은 1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쵸. 이게 약간 좀 웃긴 게 이따 밑에 내려가서 프리퀀시 리스판스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좀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거의 뭐 2만까지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10kHz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살짝 어거지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건 것 같긴 한데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무슨 이거. 의미가 있나 이게. 네, 예. 만부터는 그냥 뭐 거의 없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면은 그 15,000 찍혀있는 것보다 오히려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스펙이다. 50에서 2만까지를 해놨지만 사실상 기만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네.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게 답니다. 네. 바로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네, 사운드 비교해서 들어보죠. 들어볼 건데요. 58과 다이렉트를 비교해서 82 사운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녹음은 로직으로 미리 받아놨고요. 네. 뭐 이펙팅 아무것도 안 하고 리버브만 그냥 곁들여서 그냥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듣는 게 58인가요? 네, 네 58부터 58. 듣겠습니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의 신초는 느비는 내 마음은 마냥이야 에로 뭐 익숙한 소리죠? 자, 네. 그 뭐 나레이션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지금 뭐 거의 안 걸었거든요. 공간이 네.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좀 그냥 좀 말을 못해. 네, 그렇죠. 거의 안 걸었어요. 네, 거의 안 걸었다. 네, TM82 들어볼게요. 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버리고 싶지 않아.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이야 에로. 보컬은 하이가 좀 더 잘 들리네요. 네, 뭐 괜찮은데요. 힘이 좋네요. 네, 농부 한번 듣고 갈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네, 잘 들어가네요. 뭐 피지컬은 진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뭐 같은 거리에서 거의 녹음을 했는데 네네네. 오히려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빠지지 않습니다. 네. 다소 투박한 느낌은 있기는 한데 오히려 굉장히 짱짱한 느낌도 같이 네. 있네요. 일단은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씨? 그 사실은 개인이 조금 강하게 들렸던 건 있어서 조금 맞춰서 네. 어느 정도 그림은 맞춰서 좀 다시 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TM8이부터 네. 가볼게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요렇구요. 네, 바로 이어서 네.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TM8이 네. 룰루랄라 신청 비슷하네요. 네. 우리는 내 마음은 마냥이야 에로. 진짜 요만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라면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의 EQ로 보완해주면 충분히 뭐 58과 뭐 그렇습니다. 부족함 없이 근데 가격은 또 거의 반값이니까 지금 SL85 같은 경우에는 베링거 모델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가격의 점수를 진짜 많이 드렸는데 실상 58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그죠.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라는 좀 느낌이 좀 확실히 아쉬웠죠.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TM82 같은 경우에는 그 퀄리티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피지컬을 괜찮네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타끼리만 비교해서 들어보고 네. 보컬끼리만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 소스로요. 네. 그러면 진짜 공간계를 다 빼버리겠습니다. 네, 아예 그냥 마이크 자체 사운드로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58부터 들어볼게요. 네. 바로 파리. 58. 아, 오케이. 약간 디테일이 저는 58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따로 떨어뜨려서 들러봤을 때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미들 쪽에 피지컬이 좀 이렇게 풍성하게 좀 올라와 있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출력이 더 좋게 느껴졌던 거는 그 미들 대역의 존재감 때문인 것 같고 58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EQ 대역이 고르게 들리는 그 제가 느꼈던 부분도 비슷한 건 것 같은데요. 그 58의 로우가 좀 더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더 있다는 거죠. 더 플랫하게 좀 네. 가는 거고 확실히 파리 같은 경우는 좀 그 이킹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그 약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컬을 1대1로 58과 파리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이게 58이고요. 네.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다시 58. 네.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보컬은 거의 비슷한데 진짜 모르겠어. 룰루랄라 신촌은 누비는 와 나 이거 몰라 이거는 마냥이야 에로. 이거는 와, 진짜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에도 못 찾아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진짜 약간 느낌 문제지. 네, 이거를 진짜로 딱 들으면서 이거 58이야 8이야는 사실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짜짓기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혀 소스 구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비슷한 애들 해가지고 뭐가 진짜 이거고 이거를 네. 했을 때 사실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기분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은 네. TM82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가격으로서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TM8을 뭘 어쿠스틱을 받아. 맞아. 냉정하게. 우리가 58로 뭔 어쿠스틱 녹음합니까? 맞아요. 냉정하게. 그죠? 그러면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결국에는 보컬 스케치라던가 아니면은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로 그 다이나믹 마이크로 필요한 소리가 있어서 그걸 녹음해서 픽스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특정 경우 있어서.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네요. 오히려 더더욱 다이나믹 다운 사운드인 거고.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 어쿠스틱 기타는 약간 그 톤 차이가 느껴졌습니다만 네네네. 보컬은 거의 비슷했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엔 우리가 다이나믹 마이크 최종 소스를 쓰는 건 기타인 경우는 거의 없고 웬만한 보컬 사운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서랍을 열었을 때 58 하나가 있을 것인가 TM8이가 두 개 들어가 있을 것인가 이런 그렇죠, 느낌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서랍용 마이크로 아주 훌륭하다. 네, 그런 스펙이다. 그리고 얘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안으로 봤었던 베링거의 SL85S보다 가성비 면에서는 그게 더 우세하지만 이게 퀄리티 면에서는 오히려 더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성비가 이게 제일 괜찮다라는 결론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그 접점 그 58의 퀄리티 그리고 그 85의 그 가격대 메리트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약간 진짜 좋은 접점에 네네네. 해당하는 마이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타스캠의 TM8이 뭔가 약간 그 생긴 걸로는 이 마이크가 이제 이 58이 워낙에 이것 자체가 정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얘랑은 좀 다른 세계관일 것 같은데 오히려 얘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양질의 네. 다이나믹 마이크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생긴 거는 다이나믹이 아닌데 컨덴서인데 알고 보면 다이나믹인 네. 이 TM70 모델을 재밌는 가지고 마이크죠?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TM7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어쩌면 진짜 가성비는 이 마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